아, 여기서 이요 가지를 살려서 1차로 한번 가지치기를 해보겠습니다. 으치. 하하. 안녕하십니까. 심류 취미 문제입니다. 오늘은 이 모과나무를 손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번에 이 모과나무를 대개작을 했었던 것입니다. 거기서 이렇게 새로이 새순이 이렇게 많이 길었습니다. 이것을 정리를 하여 수형을 잡아서 모양을 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새로 나온 이 가지가 철사거리를 하다 보면은 자칫하면 뿌리 쪽에 톡 빠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건 철사를 한 1mm 정도 아니면 1.5mm 정도 이렇게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밑에부터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지는 상냥지네요. 상냥지. 상냥지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떼버리겠습니다. 자, 이 가지는 카타파스 상처 보호제를 붙여 놓은 상태에서 이 뚫고 화 뚫고 이렇게 가지가 나온 것입니다. 대단하죠? 여기 안에 잘린 자리가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이것은 매끈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른 자리를 상처 치료제를 발라가면서 하겠습니다. 안쪽에 보시면은 안쪽에 상향지가 하나 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거의 대상입니다. 떼버리겠습니다. 1mm 철사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잘못하면 빠집니다. 철사와 가지를 이렇게 집게 손으로 딱 잡고 돌려줍니다. 자, 어렵게 감았습니다. 이것도 눈이 있는 쪽에 고기 튀어나오게. 여기 눈이 있습니다. 눈 있는 쪽이 철사를 곡을 나오게 휘었습니다. 끝은 순짓기를 하겠습니다. 여기도 끝을 가위로 이렇게 요 끝만 자르겠습니다. 요쪽에 한 가지, 요 뒤쪽에 한 가지. 가지가 두 개인데, 이 철사를 한쪽 끝은 뒤쪽으로 보내고, 한쪽 끝은 앞에 사용하겠습니다. 요 눈이 안 떨어지게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나오게.
잎뿌리 부분에서 새로운 가지가 돋아나려고 지금 기초를 잡고 있습니다. 이 가지를 접을 때는 눈이 있는 쪽을 부르게 붉어지게 해주고 S자로 접어주는 그러한 요령으로 전부 다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요령으로 전체를 이렇게 만들어 주면 되겠습니다. 길이가 너무 깁니다. 이 정도에서 잘라 주겠습니다.
이 밑에 남는 이런 가지도 잘라버립니다. 자,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작업은 이제 다 끝났습니다. 여기서 또 새로운 가지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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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면은 이 하나의 모양이 예쁜 모양으로 될 것입니다. 삼간형입니다. 삼간형. 가지가 더 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또 작업을 2차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잘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을 안 누르신 분께서는 한 번만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알람을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